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송파 법조타운에서 연쇄교토세무회계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세금 중심으로 국제조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비거주자의 금융자산 투자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분께서나 외국분들께서는 한국에 통장을 개설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의 통화에서 환율 차익을 얻거나, 일본보다 한국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금을 듬으로써 이자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항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많이 요즘 통장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분들이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통장을 개설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대리인을 통해서 한국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신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 즉 여권이나 외국인 투자 등록증이거나 혹은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를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한국에서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불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데요. 그 밖에도 의심스러운 거래나 자금 세탁의 여지가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는 해당 금융기관이 한국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국세청 통보 기간은 다음에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요즘 조심하셔야 할게 미국에 입국하실 경우에는 만불 이상의 돈을 들고 가실 경우에는 꼭 휴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검사가 많이 엄격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JFK 공항에서 만불 이상을 들고 가시다가 휴대 신고를 하지 않아서 만불을 다 몰수당하시고 입국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 만불 이상의 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실 경우에는 꼭 휴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쇼핑을 하실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2만 불 이상 사용자들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있으니 해외에서 고액의 쇼핑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친인척 명의로 돈을 한국에 송금하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로 국내에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로 생각을 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송금한 금액을 친인척이 인출하라서 본인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가세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친인척이나 지인이 본인 명의로 송금된 금액을 맘대로 인출하라서 사용하셔서 친인척끼리 관계도 나빠지고 돈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타인 명의로 국내에 송금했을 경우는 이런 점들을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에 있는 친인척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자금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할까요? 우선 돈을 송금받기 전에 애국한 은행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한 은행을 통해서만 금전 거래를 하실 수 있으며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실 때에는 금전 대차 계약서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금융 거래에서 이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 이번 강에서는 비거주자의 금융재산 투자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